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 예, 안녕하십니까. 안정프TV 안정필입니다. 이남영입니다. 아, 저희가 그 오늘 준비한 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 뭘 먹을까 걱정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잭스 파맛! 잭스 파 진짜 파로 만든 파맛! 우리가 준비한 거는 파! 파! 그래서 이 파와 이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파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먹을 거고 어머니는 파만 드시는 거예요. 아, 파를 안 먹어요? 저는 이것만 먹고 엄마는 파만 드시고 서로 이제 뭐가 맛있는지 이걸 씻어야지. 아니 그냥 원래 리얼리티로 먹어야 돼요. 다듬어 원래 이게 챌린지라 그래서 원래 리얼리티로 안 다듬은 상태에서 먹어야 돼요. 허기 묻었잖아. 원래 그게 신토부리 맛이라고 해서 요즘 인터넷에 다 그러면 그래 됐어. 그럼 어머니 이거 드실래? 이게 원래 잭스 파맛이 16년 만에 출시된 거야. 16년 만에 16년 만에 어머니 이게 사연이 있는 게 과자가 이미 출시 제품이 정해져 있었대.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형식상 투표를 했대. 어떤 맛이 맛있을까. 근데 요게 1등을 했대. 의외의 결과죠. 그래서 1등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잭스 파맛에 몰렸던 투표는 소수인원, 그러니까 소수인원이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부정 투표로 장난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나오지 못했던 불운의 과자인데 16년 만에 이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풀어봐. 우리가 그때 그 배웠죠. 언박싱. 엄마싱이 아니고 언박싱. 언박싱 뭐라고 했죠? 하루 종일 하는 거 언박싱. 과자 매워. 저희가 우유는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바로 드시는 게 없어. 진행을 하면서 드셔야지. 그거 많이 안 났는데. 어머니 저기 보면 이 과자인데 이 과자가 이제 파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 파맛 나도 세게 안 나. 맛있네. 아 근데 이 파가 진짜 파맛이 나요. 파맛이 진짜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설렁탕에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이거 김치찌개 넣고 싶어. 아니면 김치 그 담글 때 아니다. 김치 담글 때 파를 넣고 싶을 정도로. 우라빵 새끼 이런. 아니 엄마 이게 파 엄마 이걸 씻어왔으니까 여기는 씻었어요. 드셔보세요. 네? 아니 파를 자 파를 아 이게 다 오! 이거 먹으면 키스 못하겠다. 연세가 48년생이신데 73세에 키스 얘기를 하고 있는 방송. 그 나이는 꼭 우유에 한번 해서 근데 저는 편식하는 게 아닌데 나 파도 좋아하거든? 라면 같은데 파 많이 넣거나 순댓국이나 설렁탕에 파 많이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옥수수 가루 37%, 밀가루 22%, 쌀가루 3.2%, 통기리 가루 2.6%, 보리가루 2.6%, 혼합 야채 분말 0.003%. 아우 더럽게 떠들어. 대파 31.9%. 아 그럼 대파가 31.9%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31.9%면 어머니가 옛날에 수학 점수, 산수 점수가 31.9가 넘었어. 0점 맞았어. 0점이죠. 엄마 수학 점수는 31점이 넘지 않았죠? 0점. 그래요. 여름 성경기 출신이라 나 이거 못 먹겠다. 몸을 다 드셔. 진짜 맛있다고?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진짜 맛있다고? 우유 맛도 달라졌어. 진짜로. 아니 오바가 아니라 우유에서 파맛 나죠? 엄마 지금 이거랑 옷 색깔이 맞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머니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잭스 파맛이 맛있다고 했는데 과연 말 나온 김에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어머니는 잭스 파맛이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내가 봐도 지금 냄새가 나고 아 못 먹을 것 같아. 나 진짜 내가 비약한 게 아니라 이제 파를 좋아하는데 과연 결과는? 이게 뭐 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